어서오세요. 프리티 다이빙입니다. 제가 오늘은, 자, 우리 게으른 매니아 언니, 저한테 심어달래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될까? 우리 언니 삐지겠다 보면. 자, 근데요, 게을러서가 아니라 바쁘십니다. 제가 농담으로 하는 소리고요. 제가 오밤중에라도 분갈이 하고 가세요, 언니. 애들 어쩌려고 그래, 고사해, 막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 얘는 올팻이 이 언니가요, 이 아이를 봄에 사놨을 거예요. 이제 봄도 아니야, 이거 겨울인가 봐. 아우 세상에, 이게 작년 겨울인가 봐요. 근데 아직까지도 분갈이 안 하고 여기서 이렇게 잘 살고 있네요, 기특한 녀석. 자, 그래서 이 녀석 오늘은 여기 란다자리분에 분갈이 좀 해주려고요. 그리고 요것도 란다자리분인데요, 예쁘죠? 전 진짜 난다자리분 사랑합니다. 자, 이 아이는, 자, 비슷한, 오늘 왜 이렇게 색깔을 다 퍼르둥둥 한 애들을 데리고 왔었는데, 이 계절에는 아이들이 다 요래요. 그냥, 우리 그냥 체념하듯이, 그냥 살아만 있어라. 살아있는 걸로 기특하다. 자, 이 아이는 석연아, 이제, 금이라고 제가 작년, 아, 올봄에 몇번 팔았었죠? 근데 이제 그때 이걸 사놓고 또 이어 이식지를 안 해놨던 거예요. 진짜 바쁘신 매니아입니다. 엄청 바쁘세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렇게 풀분해서 크는 거 보면 참 기특하게. 그러니까 이 언니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자주자주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또 손질을 하시는 분들은 또 손질을 하는 나름대로 뭐라 그럴까, 좀 아이들을 아픈지 이제 그런 거를 얼른 캐치를 하세요. 이렇게 알아차리세요. 근데 또이 언니는 그 방면에 이제 안 봐요. 애들을 너무 바쁘니까 애들을 돌봐주질 못해요. 그러니까 전에 한번 영상 나갔던 언니인데요, 그 우리 다부님이 보여주셔서 한번 나갔었던 언니예요. 근데 그냥 방목형, 그냥 내버려 주세요. 그냥 알아서 크겠지. 그냥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그냥 뭐라 그럴까, 죽으면 말지, 사람도 죽고 사는데, 약간 그런 스타일 있죠. 그래서 내가 이왕이면 살면 좋지 않아? 좀 애들 좀 보고 가. 제가 항상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 반면에 좀잘 살아 있어요. 또 그렇게 너무 무관심해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참 그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잘이 언니가 잘하고 있는 건지. 일단은 애들이, 아이고 괜찮네요. 지금 뿌리도 그 정도 놔뒀으면은 얘가 어디 아프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 언니가 나 올페 합식 못하니까 사장님 나 이거 합식 좀 도와줘야 돼 그랬던 아이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바쁘고 하다 보니까 미루고 미뤄서, 언니 좀 이따 해드릴게, 좀 이따 해드릴게 하다 보니까 요렇게 온 거예요. 공기뿌리 나서 지가 알아서 마르고, 요렇게 그냥 빼짝 말라 있는데도 아주 애들 생장점 예쁘고요. 이 올팻은 아마 입꼬지로 키우신 것 같아요. 이게 입꼬지로 키우신 아이 같아요. 지금 애가 다 자연군생이거든요, 지금. 요렇게 뿌리는 요 정도만. 이제 제게 아닌 관계로 뿌리는 자르고 하는 거는 생략하고, 일단은 와, 진짜 날씨, 저 지금요 화면에 얼굴이 안 잡혀서 그러지 얼굴에 땀이 지금 줄줄줄줄 흐릅니다. 그래도 우리 고객님들 이제 힐링 시켜 드리려고. 또 카메라 또 건드렸어. 땀 닦다가 지금. 진짜 더워도 너무 더워요. 땀이 지금 아주 목까지. 우리 짝꿍이 옆에 와서 주짓수 건네주네요. 아침에 저희 출근하면서 부부싸움 했어요. 아이고, 참, 우리 신랑. 제가 좀, 약간 좀, 화가 나면 소리를 막, 소리부터 지르고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짝꿍은 소리 지는 걸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짝꿍은 웬만큼 화가 나서는 말을 잘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제 저 혼자 푸르륵 끓었다 이제 저 혼자 또 혼자 사그라들고 그러는데 오늘은 아침에 출근하는데 덥기도 하고 이제 뭐 짜증도 나고 하길래 제가 몇 마디 하다가 저희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둘이서 아예 서로 이제 아이고 카페라 저희 이제 부부가 안 싸우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그래서 제가 쿨하게 미안해 하고 제가 또 출근해서 사과했습니다. 저 사과는 엄청 잘합니다. 날도 더운데 아침에 언성 높이고 해봐야 저희만 손해죠. 이렇게 제가요 합식을 그렇게 권하는 편도 아니고 합식을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고 그랬어요. 근데 합식 이게요 하다 보니까 느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느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지금 아이들이 주글주글 하면서 이게 힘이 없기 때문에 이게 합식이 더 쉬운 거예요, 고객님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탱탱한 아이만 좋아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런 아이들 데려다가 이렇게 분갈이 하시면 아주 쉬워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됩니다. 얘네들은 내가 만져서 제가 만들고 싶은 수영을 이렇게 해보세요. 내 마음대로 잘 돼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이 오히려 분갈이 하시기는 편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또 중간마사로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아이, 예쁘다. 전 이렇게 제 마음대로 분갈이가 잘 되는 날이 있거든요. 근데 상당히 예쁘네요. 이렇게 해서 요 안에 이제 제가 잘 됐는지, 배합손 잘 들어갔는지, 이렇게 한 번씩 애를 들어서 확인하고요. 자, 그리고, 자, 요 녀석. 요 녀석도 아주 쉬운 아이입니다. 얘도 아마 이렇게 한 몸으로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얘는 지금 코코피트. 요 아이도 아마 지금 적심이 아니고 요 아이도 아마 입꼬지로 이렇게 자란 아이 같아요. 많이 컸네. 잘 자랐네. 여기 우리 매니아 언니 사갈 때만 해도 여기 사이즈가 이렇게 크지 않았었거든요. 작은 사이즈 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쁘게 잘 자랐네요. 석연아 같은 경우는 가을에 보라보라 물이 들어오면서 요 입이 짤뚱해지면 상당히 이쁜 아이인데 이제 요 핑크핑크하게 약간 점박이 같은 금도 들어있고요.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금 있고 가운데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아이고 떨어뜨려 먹었다 이제 혼나겠다. 금도 아주 예쁘게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금 색깔 들은 하얀 부위는 핑크하게 물이 들어오고요. 나머지는 이 아이가 약간 보라보라하게 물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예쁜 아이죠. 석연아 자체가 예쁜 아이예요. 예쁘고 이제 오래된 이제 올드 요기니까 얘네들은 진즉부터 그래서 요즘 한 1-2천원 선에서도 아마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가 이 석연아입니다. 예쁘죠? 자, 요렇게 해서 제 거가 아닌 관계로 뿌리는 안 자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아이고, 다 떨어져. 근데 얘 떨어지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특히 석연아 같은 애들, 살구미 임금, 이런 애들 잘 떨어집니다. 심을 때, 식재할 때, 이제 잘 떨어지니까요.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얘네들은 떨어진 자리에서 자구가 2개, 3개, 100% 나옵니다. 엄마야, 언니 보면 이제
너무 많이 떨어지네. 뿌리는 너무 건강한데 지금 제가 만졌다고 얘가 지금 짜증을 내는 것 같네요. 제가 오늘 조절을 못하나? 손에 오늘 손목 조절을 못하는지 살살 좀 다루겠습니다. 미안하다. 네 엄마 같으면 살살 해줬을 텐데. 이런 거는 100%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도 여기 지금 잎사귀 떨어진 자리에 지금 새꾸가 나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 아이는요. 그래서 얘는 100% 나오니까요. 이 떨어지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다 올려놓으세요. 그냥 올려놓으시면은 올려놓으셨다가 나중에 뿌리가 성체나 이제 뿌리가 나온 다음에 이 아이 옆에다가 꽂아주시면은 드세요. 처음부터 지금은 약간 습하기 때문에 여기 위에다가 올려놓으시면은 이제 그 이 습도에 의해서 이 아이들이 올라간 아이들이 물음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따로 모아놨다가 따로 이 아이들을 그냥 이 상태로 오리고 있는데 이렇게 자 요런 거 집에 깔망 있으시죠? 요런 데 그냥 이렇게 올려서 그늘에 놔두셔도 되고요. 살짝 반그늘에. 너무 땡볕에 놓으면 말렸다가 심으세요 그랬더니 그냥 햇빛에 땡볕에 내놓은 분들이 계세요. 그 애들 다 낙엽처럼 바스락바스락 말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아유 뭐 저게 다 알법한 말을 왜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요즘 진짜 다육이를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뭐 마음이 아파서 내가 의지할 곳이 필요해서 내가 뭐 하다못해 그런 분도 계세요. 나 다시는 이제 애완동물 뭐 며칠 전에 이제 천국으로 보냈어요 그러시면서 저 이제 다시는 안 키울래요. 그리고서 제가 이제는 식물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요. 그러신 분이 며칠 전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끔가다 이런 설명을 진짜 왕초보인 그런 저기를 제가 팁을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모르시는 분들, 그러신 분들 때문에 제가 이런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얘가 여기 생장 여기서 눈이 틀 거예요. 아기가 나오고 뿌리가 나오고 그럴 때 우리가 뭐 예쁜 분에다가 하나씩 꽂아서 선물을 한다든지 잘 키워서 여기 사이사이 요 사이사이 빈자리에다 꽂아 주셔도 가득 차고 예쁠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석연아 금하고 지금은 아이고 제가 금이 어디 있어 그랬는데 이 언니가 놔둔 이치도 중요해요. 놔두었던 이치가 햇빛이 쨍쨍 드는 곳, 햇빛이 정말 엄청나게 드는 곳에 이 석연아 금을 두었어요. 그러면 금은 그런 말 있잖아요. 금 팔아먹었다고. 그러니까 금이 숨는다 그러죠. 그래서 얘는 지금 금이 잘 안 보여요. 근데 골고루 지금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또 잘 안 보이네요. 자, 가을에 물들면 예쁘게 물들면 그때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요건 이제 올팻 세포토를 합식한 거예요. 이거는 이 언니가 사놓은 지가 진짜 한참 된 아이예요. 그래서 얘는 물바둥도 되게 빨리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날씨 봐가면서 날씨가 조금 오후 시간에 약간 제가 좀 늦게 줄 거예요. 이 언니는 일단은 다음 달까지 갈 거고요. 꼭 딱히 일주일 후에 안 줘도 되는데 이 아이들은 일주일 후에 그냥 조금씩만 요 사이로 정말 너 진짜 숨쉬고만 살아라 할 정도로만 요 옆에다가 제가 종이컵 한 컵 갖고 이 녀석 둘을 나눠줄 겁니다. 그냥 습도 보충만 해줄 겁니다. 아까 뿌리도 너무 깨끗했고요. 아이들 지금 상태도 여기 생장점 있는 이 주변으로는 너무 빵빵해요. 솔직히 물 안 준 녀석들 치고 여기가 너무 빵빵해요. 그래서 요 정도면은 이 아이들 물 반응 잘할 거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란다 자리분에 제가 카메라를 잘 이렇게 아직 만지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저께 댓글 보니까 그러셨더라고요. 아이들 화분까지 다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다고 그러신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화분 잘 보여드리려고요. 자, 여기 이렇게
상면의 아이들이고요. 요 아이들 두 녀석 다 보라보라 보라돌입니다. 오늘 하루도 덥고 진짜 습도 높고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그냥 짜증이 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요. 저도 행복해 보려고요. 행복해 보려고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아우 너무 더워요. 자, 오늘은 이렇게 요 두 아이를 식재해 보았습니다. 우리 매니아 언니 겁니다. 프리티 우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